해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들 싸운 거였군요. 오프닝부터 이렇게 무슨 게임인지 보여주니까 좋다. 야, 한글 잘 나오네요. 그래픽도 좋고. 아, 이 화살표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좋다. 근데 로켓 발사기 별 로켓 발사기처럼 생기진 않았네. 그러니까 요즘 게임들은 보면 이렇게 뭐 배경 이야기도 별로 없고 그냥 바로 게임 시작하는 걸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 이제 휴대폰 게임은 플레이 타임 짧으니까. 머신을 움직이는 당신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움직인다. 당신의 역할은 최고의 머신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머신 지들끼리 싸운다. 그건 조금 아쉽네. 유저가 조작하는 부분을 빼버린 거겠죠. 이것도 게임 단순하게 만들려고. 이겼다. 상자 누르면 안 되나? 꼭 확인 눌러야 되나? 예언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잠금해제 2시간. 도구가 있으면 빨리 열 수가 있다. 스팅가, 스쿠터, 롤러. 이 생이랑 똑같은데 파워가 틀리네요. 아무데나 달면 되는 건가? 달수 있는 데는 제한이 있구나. 아무데나 달수 있는 건 아니네. 로보크래프트 비스무리한데 그래픽이 이쁘고 되게 좀 3D? 3D 배경에 2D인데 약간 입체감이 있는 2D로 만들어가지고 좀 느낌이 좋네요. 바디는 밟으면 그냥 끝인가? 이건 뭐지? 블레이드? 아, 뒤에다 할수 있는 거구나. 다른 게, 이게 붙이고 하는 게 그렇게 부드럽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무기를 달수 있는 슬롯이 좀더잘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네모난 게꼭 무기를 달수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위에 이것들은 뭐지? 아, 이제 파츠별로 보는 거구나. 플러스하면 이제 보석 사는 거고. 이거는 상자 자체도 보석으로 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상자하고 보석하고 이건 하나의 슬롯으로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좌우로 돌려서 볼수 있군요. 심플하네, 생각보다. 이 캐릭터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쁘고. 스티커? 달. 스티커를 붙이면 뭐예요? 그냥 그걸 끝인가? 이게 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조합이 로보크래프트처럼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기 쉽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조합된 모습을 보니까 되게 뭔가 내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도 화면을 전부 가려버리고 이렇게 신문처럼 이렇게 싹 나오는데
좀 오바 같긴 한데 확실하게 뭔가 느낌을 주는 것 같으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요것만 딱 나옴으로써 아 지금 제한 사항이 어떻다 조건이 어떻다 이런 거를 쉽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UI가 굉장히 좋네요. 그 탭에도 편집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편집을 위에 오른쪽에 이걸 눌러서 편집하는 건 아니고 사운드 언어도 여러 가지 있네요. 야, 잘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 게임이네. 근데 친구하고 싸울 수는 없나? 오이씨, 이놈이 죽어 이놈아 죽어 이놈아. 내가 전투할 때 뭔가 좀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좌우에서 이게 오는 것 같아요. 이그 벽이 그래서 벽이 벽한테 갈그 눌림을 죽는 건가? 까만 고양이네. 챔피언십 이건 뭐지? 아 스토리 같은 거구나. 아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이건 좀 UI 조금 복잡하다. 지금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자신의 그룹에 있는 플레이어 점 세븐 스크림.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이제 가상 네트워크다 보니까 그 실제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도킹을 하는 건데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트워킹이 좀 약해서 네트워크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양이들이 상당히 귀엽네요. 튕겨 나올 때 싸울 때는 고양이가 왜안 나오지? 싸울 때도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못 싸우는 상황이 되면 벽이 이렇게 나와서 벽에 부딪히면 죽는 거네요. 그럼 이제 밀어내는 힘이 강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겠네. 네,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면은 무기가 부족해도 이기게. 아마 이 지금 일부러 처음에 일부러 세번 이기게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돈 벌었어. 테이블 라이브 이건 그냥 연출이구나. 새로운 부품을 이제 언락했구나. 튜버 상자도 주고. 연출이 굉장히 좋다. 진짜 어떻게 만들까. 이 밑에 이 UI 뜨는 것도 탄력이 이렇게 쫙 뜨는. 이게 색깔이 틀림으로써 레어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뭘로 뜯는가도 한 방에 이렇게 다 보여주고. 대단하다. 대단한 게임이다. 강화도 할수 있고. 이러면 안 되지. 바디. 무기를 두 개도 할수 있는 바디네. 미스터. 이 바디는 좀 작네. 이건 뭐야? 크리프트. 응? 왜못 달지? 아, 파워가 부족합니다. 전력을 소비하는구나. 전력은 바디에서 무조건 정해지는가 보네. 그럼 바디로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네. 파워업의 체력만 올라가고. 아, 또 결합할 때도 돈을 쓰네요. 잘 만들었다. 근데 결합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결합해보는 게 조금 그렇네.
남자라면 드릴이지. 드릴이 짱이야. 드릴이 짱 때리지. 뭔가 부실한데? 몰라. 날도. 스티커도 움직일 수 있네요. 도박도 할 수 있네. 1분 16초가 지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배팅 이건 조금 복잡하다. 이제 슬슬 게임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좀 복잡해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이미 이걸로도 완벽하다시피 잘 맞는 게임인데 드릴 맛을 봐라 이놈아. 어이구 이제 드릴, 어이구 이놈이 얘 드릴 갖고 안 되네. 좋다. 아 연속 승리 실패하면 상자를 못 얻는 건가? 공인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색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나와가지고 결합 안 하고 싶은데 취소할 수는 없나? 취소할 수는 없겠지 아마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오, 저는 막 뒤로 막 가네. 됐다. 다른 사람이 전투를 또 보일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 전투가 아니라 뭐 이렇게 싸운 거겠지. 뭐야 이것도 무슨 병신들이야. 바보들.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데도 발열도 거의 없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네요. UI도 그렇고 완벽하다. 완벽해. 그리고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광고가 안 떴어요. 광고도 없고 좀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아, 이 정도로 합시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페이스북 연결도 있고 이거 여기는 좀 복잡한 것 같아. 공화스 코인이랑 이 정도로 합시다.